안녕하세요. 전파과학사입니다. 유명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를 아시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트롤레마이오스, 헤라클레스, 케플러는 아시나요? 가가린, 도플러, 칸트, 멘델리에프, 줄베른, 아사다, 티코, 멘델, 퀴리, 아보가드로. 이 위대한 인물들을 모두 알고 계신가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열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달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달과 관련된 인물들이라 감이 좀 오시나요? 지금부터 달과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앞에서 제시한 이름들을 보고 공통점을 찾아내셨나요? 아마도 바로 떠오르는 것이 과학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헤라클레스나 칸트, 줄베른도 있어서 과학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름들을 자세히 보면 모두 서양 사람 같지만 아사다라는 사람은 또 동양인일 것 같기도 하죠. 가장 명확한 공통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현재 살아있지 않은, 모두 죽은 사람이라는 점이죠. 하지만 이런 공통점은 저 인물들은 모두 눈이 두 개고 코와 입은 한 개야 라는 공통점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 정답에서 제외합시다.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듯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치 빠른 사람은 가가린과 줄베른 등의 이름을 보고 공통점을 생각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가린은 최초의 우주인이고 줄베른은 달에 관한 소설을 쓴 사람이니까요. 게다가 앞에 달과 관련돼 있었다고 아주 커다란 힌트까지 드렸죠. 그럼 이쯤에서 정답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달의 지명입니다. 바로 달의 크레이터나 산맥, 어둡게 보이는 저지대에 붙여진 이름이죠. 달 지명에는 대부분 유명 과학자의 이름이 붙었지만 과학자가 아닌 철학자와 같은 유명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형의 특성을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요의 바다, 맑음의 바다, 풍요의 바다처럼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바다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이 중 고요의 바다는 아폴로 11호가 착륙한 지점이기도 하죠. 그 외에도 아폴로 우주비행사의 이름을 붙인 지명도 있고 중국 달 탐사선 창호의 달 착륙을 기념하기 위해 견우와 직녀에 해당하는 중국어를 붙인 지명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인 아인슈타인이라는 지명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달의 앞면 왼쪽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명인의 이름이 붙은 달의 지명을 매일 달을 들여다보며 시험에 대비하듯 달달 외우는 달 지명 마니아들도 있다고 합니다. 비록 죽은 유명인들이 달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이름을 남겨 달의 지명으로 쓰고 있으니 이름과 명성만큼은 우주, 그러니까 달에서까지 지치지 않고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민간 우주선까지 우주로 발사되는 시대입니다. 달나라 여행이 꿈과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날이 머지 않은 듯 보입니다. 올해 여름 휴가는 달의 칸트로 가겠어. 내년에는 달의 퀴리에 가서 좀 쉬다 오려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날이 오기를 바라며 달에 관한 재미있는 퀴즈 즐거우셨나요? 사소한 듯하지만 사소하지만은 않은 달과 관련된 과학 이야기,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만나보고 싶다면 달빛 아래 과학 한움큼을 펼쳐보세요. 달과 관련한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가 와르르 쏟아질 것입니다.